순종의 정비 순명효황후 민씨는 1882년 순종에게 시집아 14년간 시집살이에 이어 1895년 을미년에는 참변 현장에서 혼절했고 이 트라우마로 힘들게 살다 1904년 32세로 요절했고 시어머니 민비처럼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순종의 계비로 1904년 순명효황후 사망하자 1906년 순종에게 시집왔고 1910년 나라가 망할 때는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었으나 백부에게 강제로 빼앗겼고 해방과 6.25를 거쳐 1966년 창덕궁 낙선제에서 운명하는데 이분이 조선의 마지막 왕비 순정효황후 윤씨입니다.